이번 내용을 보면서 삼성전자 투자자라면 반드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확인해야 할 이슈들이 굉장히 많다. 그 중에서도 단연 중요한 것은 기업 실적이다. 거시경제에서 중요한 일정은 매월 특정일에 발표하는 것이 대다수이며 기업 실적은 공식 규정에 따라 기업들이 발표일을 정해서 공시하게 되어 있다. 이래서 3분기는 분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공시를 하고 4분기는 연간 실적을 마감하는 것을 감안하여 90일 이내에 공시를 하게 되어 있다. 공시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항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실적을 발표함과 동시에 기업 활동을 통해서 실적에 대한 설명회를 병행한다. 통상적으로 분기 마감 후 일주일 정도 지나면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공시하면서 실적 시즌의 포문을 연다. 이에서 3주 이내에 대부분의 대기업이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 시즌은 분기가 끝나고 30일 이내에 마무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패턴은 매 분기마다 반복되고 있다. 실적 시즌이라고 불리는 시기가 1월, 4월, 7월, 11월이므로 이 기간에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집중해야 한다. 실적 발표 이전에 이미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프리뷰를 통해서 기본적인 컨센서스가 만들어진다. 실적 발표일이 임박해지면서 정황상 컨센서스보다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거나 그보다 못한 실적이 나올 수 있다고 예측되면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도 주가의 변동성은 여전히 높은데 컨센서스 충족 여부 및 실제 발표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제 값을 평가해 피크아웃, 보텀아웃 등의 현상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적 발표 시즌에 고객 예탁금이 단계적으로 증가되는 일관된 패턴이 보이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유독 더 뚜렷하게 보인다. 유동성은 한번 자극을 받으면 계속해서 그 자극을 받기 위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또한 동일한 사유라고 판단된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호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유동성을 유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실적이 잘 나오면서 시장 전체적인 상황도 도와줘야 하고 유동성도 풍부해야 하지만 시장의 구조가 전체적으로 유지된다면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런 자료를 통해서 전체적인 실적의 분위기, 개별 기업들의 상황 등을 업데이트하면 큰 도움이 된다.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단순하고 일상적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매우 중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들이 푸념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 돌아서면 실적 시즌이라고 할 만큼 실적 발표 마무리를 하고 나면 어느새 새로운 분기를 프리뷰해야 하고 프리뷰를 하다 보면 또다시 실적 시즌에 진입해야 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주가는 실적을 반영하고 실적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단기, 장기의 주가 방향성을 결정하므로 항시 확인해야 한다.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계기로 삼기를 추천한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책 부분의 소주제는 1월, 4월, 7월, 11월에는 실적을 확인하자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을 보면서 삼성전자 투자자라면 반드시 1월, 4월, 7월, 11월에 나오는 삼성전자의 실적은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으로 장기 투자를 하면서도 매 분기마다 실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회사가 얼만큼 실적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주주라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이한영 저자님의 시대의 1등주를 찾아라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